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브렌트 메이슨 시그니처 핫와이어 버전 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기네요. 네시빌 세션계의 전설이자 솔로 연주자인 브렌트 메이슨이 시그니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페달을 더욱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버전 2니까요. 네. 오리지널 사운드 메이킹보다 모던한 지점까지 확장시킨 핫와이어 버전 2는 각각의 다른 성격의 컨트롤 세팅이 가능한 두 개의 독립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1은 이쪽입니다. 볼륨, 오버드라이브, 톤, 블렌드의 네 개의 컨트롤과 옵션 스위치. 채널 2는 볼륨, 디스토션, 톤의 톤 세 개의 컨트롤과 옵션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채널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기타 톤이 지평선은 더욱 넓어진다고 하네요. 레인지가 넓어진다는 뜻이겠죠. 네. 로우 게인과 클린톤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핫와이어 버전 2는 수많은 스튜디오 세션과 공연에서 이미 그 진가가 입증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컨트롤부를 빠르게 훑고요. 네. 이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8V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원플러의 2인원 페달 중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방식이어서 중간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연결했네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이 토글 스위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버전 2의 가장 큰 변화는 각 채널마다 각자 다른 톤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추가되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가운데 노멀 포지션은 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팻으로 가면 중저음이 더해지고 패터 더욱 풍성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채널 1을 설명을 드릴게요. 톤, 채널 1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볼륨, 채널 1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채널 1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렌드 노브가 있는데요. 클린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섞는 역할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완전히 클린 사운드고요.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만 얻게 된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라고 적혀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채널 1의 바이패스 스위치입니다. 채널 2, 채널 2, 톤, 역시나 채널 2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볼륨, 채널 2의 볼륨을 조절을 하고, 게인, 채널 2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디스토션이라고 적혀있고, 채널 1의 바이패스 스위치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일반적인 트윈원 페달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서 제공하는 세팅을 한번 해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더 BM 스페셜이라는 핫와이어는 브렌트 메이슨의 솔로 앨범 제목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깊이 있는 로우 게인의 내추럴한 느낌이 살도록 블렌드를 조정하면 브렌트 메이슨을 대표하는 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둘 다 패시고요. 다 끄네요 아주. 네. 이쪽만 사용을 하겠죠. 네, 어떤 의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따뜻하네요. 그렇죠. 여기 원플러 색깔이 있어. 그렇죠. 다음은 블로잉 스모크라는 세팅이고요. 디스토션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역시나 온플러니까 사운드 디자인 잘 했겠죠. 그렇죠. 이미 뭐 들려주는 느낌이 좋네요. 원플러는 사운드가 굉장히 모던한데 이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던한 페달들 하면은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플러 같은 경우는 모던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로 연주자들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정말 모던함의 선두주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두 채널을 다 쓰는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유롭게 세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글도 다 패신가요? 네. 스택드 더티라는 세팅이고요. 충분한 게인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명료한 클린 톤의 성격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시면 블렌드 노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트윈원 페달 양쪽 채널을 동시에 썼을 때 이렇게 해상도 높은 드라이브 사운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육중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해상도 높은 사운드가 확실히 나와주네요.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패턴을 한번 써보죠. 네네. 더 따뜻해지는 그렇죠. 이 정도면 눈 감고 들으면 싱글 픽업이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혼보커. 그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는 뭐냐면 채널 1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듣는데 블렌드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어떤 영향이 있는지 노브 패스로 하고요. 네. 블렌드 노브 때문에 네. 굉장히 기타 레인지가 넓게 그쵸. 들리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넘어가니까 이 원플러 특유의 캐릭터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확
되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하드와이어 버전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네. 사운드를 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네. 원플러에 오렌지색이 더해져서 더 멋져졌구나. 뭐 그냥 좋네요. 이거 그냥 왜 스튜디오 그 세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거를 고른했는지 알겠네요. 역시 모던함의 선두주자 원플러의 제대로 된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플러가 이펙터 시장의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연주자에게 무대 친화적인 장비를 만들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트윈원 드라이브 페달의 스탠다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스탠다드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칭송 같은 거거든요. 과하지도 않고 그쵸. 덜하지도 않고 그쵸. 딱 요만큼만 해라는 그 칭송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멋있는 이펙터를 또 만났다라는 생각에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점수 한번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역시나 같은 점수 요즘에 잘 맞아요 둘이 네네네 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프리즘 다시 다뤄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처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잘 맞는구나. 진행도 깔끔해졌고. 그죠. 이제 군더더기 없어졌죠. 그쵸, 점점 고인물이 돼가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트윈원 페달 특집으로 원플러를 다뤄봤는데요. 몇 시간 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18 원플러 신제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플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시간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